이제 바보이 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몰래 온 손님을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자, 우창범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왔어요, 사실은. 창범 씨랑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유, 어제. 예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범 씨 몇 살이세요? 저 27살입니다. 아 27살이시고 물 좀 갖다 줘. 뭐 드시고 싶으시면 말해요. 아 근데 처음 보는데 고추가 진짜 크게 생기긴 했다. 그냥 말고추가 생기. 어때요 지금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쿠키 언니 네 뭐 나름 잘 지내. 솔직하게 말해, 잘 지내. 아니요 저는 이제. 아, 제가 일 시켜가지고 일단이라 그래서 일 다니고 있어요. 네. 무슨 일? 이제 투자 쪽. 투자? 네. 무슨 투자? 저는 이제 토지 쪽이랑. 토지? 네. 토지라고 약간 부동산. 네 맞아요. 공인중개 준비하면서. 오, 공인중개. 네. 왜 창범 씨 일 시키는 이유가 뭐야 근데? 돈 벌어라도. 너 잘 벌잖아. 아, 내가 왜 벌어? 같이 근데 벌어야지. 근데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도 제 나이 때에 비해서는 없진 않거든요. 네. 아 지금 아예 개털은 아니야?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비하면 없는 거지. 저도 제 차도 있고 저희 집도 있고. 미안해. 살 거 다 사는. 야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확실히 네가 그 얼빠인 이유가 있다. 가수셨다고. 네. 올해 나왔습니다. 그 100%. 네 100%. 100%. 춤 한번 시켜줘. 아니. 노래 제목이. 아 노래 대결 어때? 아 너무 워낙 잘하셔가지고 코트 오빠가 잘하는. 아 노래 대결은 좀 그렇고 그 저기 이게 좀 좀 플랫폼이 팝콘이고 그랬으면 칼 싸움이라도 할 텐데. 100% 뭐야 노래 나 같은 놈? 나 같은 놈 듣자. 그래도 저기 뭐야 아이돌이었잖아. 네네네. 오 흐뭇해 하는 거 봐. 아니 너무 민망해. 개꿀벅이시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 그 들어봤을 때 어떤가요?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전문가야. 아니, 전문가죠. 전문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냥 이제 그 보이그룹 그냥 노래지. 근데 그 탈퇴한 거야 지금? 네 제가 이제 회사랑 얘기 잘 해가지고 합의 보고 이제 팬분들한테 인사하게 드리고 먼저 가수 나왔어요. 생활 하기가 싫었어? 사실 뭐 좀 꼴사납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4년차 됐을 때 음악적 색깔이 너무 안 맞는다. 계속 얘기해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아이돌스럽고 이런 걸 원했는데 이제 저희 회사 색깔 자체는 약간 아티스트. 추구하는 음악. 오케이. 그러면 다른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리데뷔를 하고 거기선 제가 원하는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네, 제가 원하는 음악을 했거든요. 그게 뭔데? 이제 외야라는 노래도 이제 제가 작사도 참여하고. 저기 진이 있어? 네, 그럼요. 오 그래? 뭐라고 쳐야 나와? 외야 치시. 이게 좀 너가 좀 그거라는 거지. 왜요? 왜 그래? 아 외야. 네. 아 나는 외야수의 그 외를 쳤네. 그거 외야 치시. 버뮤다? 네네네. 아 그러면은. 100% 하다가 버뮤다로 네 리데뷔를 했어요. 1년 정도 쉬고 근데 이제 바로 그냥 버뮤다. 솔로야? 아니 5명인데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이제 사라져버린. 아 삼각지대로 네. 이름 따라 간다고. 아, 정말 그렇죠, 외야 한번 들어보자. 네 바로 제 파트 나오거든요. 네. 다음 이제 제 파트입니다. 잠깐만 그 100%랑 버뮤다의 차이점이 음악적 색깔이 어떤 차이가 있지? 이제 나도 궁금하다. 아까 들으셨던 나 같은 놈이라는 노래는 제가 정말 100%라는 그룹 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딱 트신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잔잔한 음악. 이 친구 매력 있다. 아니 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아 약간 진짜 뭐 그러면 이제 100%의 느낌.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이었으면 이건 이제 약간 핫핑크 같은 그런 느낌. 여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입술 바르는 거 무슨 색이야 하는데 이거는 뭐 핫핑크고 이거는 핑크고 이거는 무슨 핑크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봤을 땐 무슨 차이가 비유치겠다,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어 그래가지고 일단 아 뭐 장난이고 근데 아, 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활동하다 좀 재미를 못 봤구나 이거에서는. 네, 한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고 이제 각자 멤버들 군대 갈 사람들 군대 가고. 아 좋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소윤이를 만난 거야? 이 그룹을 하면서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이별이더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예, 그것도 발라드 노래인데. 예. 한번 들어 틀려줘. 왜냐면 이별이더라. 예. 이게 이 노래를 제가 피처링을 하고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보려고 만난 거예요. 처음 작업실에서. 어. 제가 프로듀싱을 하고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네. 그쵸. 어, 누가 그 먼저 작업했냐? 이 작업 둘 중에 누가 먼저 작업.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작업이 아니라 연락하다가 어, 술을 마셨는데 제가 얘네 집에 간다 그랬어요. 너네 집에 가도 되냐고. 먼저. 그게 후회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네. 아 진짜? 어 너는 끼 안 부렸어? 끼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약간 일적인 상대로 만난다 어. 생각했는데 지랄하지 마. 처음 이제 술자리. 잘난 척하네 진짜. 아니,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워낙 어. 너무 이쁘신 거예요. 왜냐면 어. 작업실에서 약간 추리한 모습을 봤는데 어. 이제 술자리 갔는데 어 꾸미고 나오시니까 방송하고 나오셨는데 어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렇게 착 어디에 가가지고. 눈이 그렇게 가디? 어 그 당시에는 쇄골 약간 이런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어. 네, 제가 쇄골이 좀 쇄골바야? 쇄골충이라서. 아 그래? 한번 핥아줘. 나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이 노래를 하던데 서윤이가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서? 여자 버전 답다로 이제. 아 근데 그게 망해가지고 이제 안 나왔어. 이게 노래는 안 됐는데 뭐 니네 둘이 잘 됐네. 노래는 안 됐는데 어 그래 그래. 지금 사귀지 얼마나 됐지? 이제 별로 100일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00일? 네. 이제 100일밖에 안 된. 네. 거의 지금 결혼해야 되는 느낌이야 지금 니네들. 아 모르죠 사람 인생은. 나 얘네 존나 웃긴다. 인생은 몰라. 어. 아 난 1년 이상 사귄 줄 알고 알고 아 개오래 사귀었나 보다. 뭔가 둘이 예스올노 하는 모습도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천생 영분이고 이게 사랑을 지켜가는 서윤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 사랑은 분명히 깊이도 있지만 뭔가 이 사랑에 조금... 역사가 있겠구나 했는데 100일. 아하 그래. 근데 그 전에 알고 지냈던 썸 이런 게 좀 많았고 어, 네. 있었어서 어. 연락을 좀 오래 했어요 사귀기 전에. 아 네. 진짜? 그래서 근데 니네 집 갈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나온 거야? 네. 네 잠만 잤어. 왜냐면 사귈 때가 아니었어. 잠만 잤어? 어, 잠만 진짜 잠만 잤어.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야 서윤아 너 네. 진짜로 아, 편하게 아무것도 안 했어? 어 진짜 안 했어. 진짜. 네가 할 수도 있잖아. 아, 안 했어. 어 진짜? 그래서 너는 그래 남자한테 그래도 아무리 어. 네가 먼저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먼저 마음에 들어도 먼저 달려들진 않지 내가. 아 진짜? 어 생마처럼. 이건 진짜예요. 근데 벌구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네. 진짜 잠만 잤어. 괜히 근데 또 집에 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쓱 이렇게 또 창범씨 또 이렇게 화복실 쓱 쓱 가면서 어. 게임했어 게임했어. 배그하고 어. 자고. 어. 제가 그때 한참 배그. 아 진짜? 네 진짜로. 거짓말 같지만 진짜. 순진한 구석이 있네. 보통 이제 먼저 꼬시진 않는 편이지. 그냥 보통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저는 편. 약간 그런 편. 지랄하지 마. 내 먼저... DM 존나 보냈잖아. 여자 꼬시는 아니 나는 여자 꼬시는 거 뭘. 여자한테 먼저 제가 관심 있다는 표현을 하진 않는 편이야. 이 DM 충아. 그걸 왜 거짓말 쳐? 어,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어. 그 드립 칠라 그랬거든. 아니 DM층이 둘이 잘 맞아. 천생 이 벌구 커플이야. 아, 아니 근데 둘이 나, 존나 웃긴다, 나는 진짜. 근데 이해해. 어, 어. 왜냐면 남자가 스물 지금 일곱 혈기 왕성할 나이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왜냐 나 만날 때만 아니면 되지. 과거잖아. 아니 뭐 남자가 뭐 이쁜 여자 보면 꼬시고 싶은 거 당연한 거고 뭐 어? 몸매 좋은 여자 자고 싶은 건 당연한 거. 난 그런 건 이해해. 왜냐 나 만났을 때가 아닌 과거니까. 남자를 좀 이해하는구나. 남자의 성적 메커니즘 어. 이런 거를 약간 좀 나는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얘 딸 X 것도 이해해. 왜냐면 어 한번 들켰거든. 아 들켰는 게 아니라 걸렸어. 야동을 보다 걸렸는데 어. 이제 물론 아 여자친구 있는데 야동을 본 아 그렇지 남자는 에이. 근데 또 약간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왜냐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디까지 가려는지 깔창 모이래. 야 이걸 또 이렇게
아니 근데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아니 근데 여자친구와의 관계와 또 이제 그런 영상과의 또 그런 관계는. 창범아 근데 너무 얌전하게 얘기해서 참 정말 마음에 들고 하는데 그 너의 어떤 모순된 부분이 좀 보여서. 아니 근데 그 왜 찍은 거야 그 너의 그 그 저기 피넛을? 알았어. 아 그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아 이건 나만 보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거지 똘똘아 그치? 아 씨발 아 진짜 어디 가서든지 막 내놓고 싶고 막 진짜 아 정말 어? 아하 우리 아 차라리 돈이라도 내 어? 하게 그냥 어? 올리지 P2P에 돈이라도 안 돼 그럼 진짜 창범이 돼. 아 이름 바꾸라 그랬어 창남 같아. 그래서 이제 바꾸잖아 이제. 아, 진짜 니네 존나 웃긴다. 아 니네 천생 영분이야 진짜 마음에 든다. 이 친구 진짜 마음에 드네. 아 이거 자 그리고 밥을 좀 먹읍시다. 아, 이제 좋아요. 왔어요. 예예 네. 예. 예. 아니 니네 둘이 여기 앉아. 니네 둘이 이렇게 붙어서 저기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조금 시켜주시는 걸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풍부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전선했지만. 맛있게들 먹어라 얘들아. 아이고 그래도 뭐 금까 안 먹어요? 우주 조승기라니 나? 아니 나는 배가 별로 안 고파. 성공과 성큼 충실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성분들 남자 볼 때 코를 좀 잘 봐요 코. 아니야 코보다는 그거야 손가락 길이야. 창범아 손 이렇게 해봐봐. 어? 얘 손 짧네 손가락 짧네? 그렇게 기름 편은 아니네? 짧은데? 나 손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큰데 손가락 길이가 아 정말요? 아 그럼 콘가 보다 진짜 코. 그래 하긴 서양인들이 코가 크니까 코가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코 길이. 근데 창범이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좀 자기 사이즈가 네. 뭐 크면 아 그만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네. 자로 재봤어? 아니 비뇨기과 그 저 이제 차병 차병 네. 가서 그냥 잰 거야? 비뇨기락 센터에 가가지고 왜 잰 거야? 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넌 태생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그럼 안 교수고 아니 그럼 아니 자가 내가 그러면 자는 저기 있었어요. 거기 자가 있고 잰 건 제가. 아 그러면 거기 세월도 어떻게 세요? 내가 세요. 아 그러면 보통 근데 남자들 한 번 아, 거기서 그럼 병원 안에서 그 DM을 날 아 우주 조승기장님 가라사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남자잖아. 26 먹고는 진짜 응? 그런 적이 없어. 어려서 얘 진짜 웃긴다. 되게 예의 바르거든. 근데 약간 좀 허당 이미지가 좀 있네. 귀엽죠? 아, 네 둘이 천생 영분이야.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 공인중개사 준비한다던데 그러면 부동산 이제 네. 공부 잘했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네 공부. 그럼. 너 대졸이야? 네. 나는 아직 휴학 가라사대. 아 휴학 중. 네. 어디 대학 어디 갔니?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네. 아. 국민대면 머리 좋은 거네. 무슨 과야? 연영. 아 연영과로. 회사. 그래. 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국민대라고 하니까 사람들 다 많이 놀래네. 그리고 창범이가 공부 잘했대요. 서윤이는? 전 못했어. 안 했어요 전. 아예 안 했어? 응. 하기 싫어하고 좀 내가 이 자리 가라사대. 창범아 지금이라도 젊은 여자 만나는 건 어떠냐? 뒤지는 거야 그냥. 나 진짜 나 젊은 여자 만나잖아 진짜. 저 제가 뒤지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근데 젊잖아요 아직. 너 약간 좀 집착 증세가 보인다. 아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서도 약간 좀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 거 봤어. 아니야. 아 그래도 소윤이는 뭐 어디 가서 누가 너한테 30대라고 하겠어? 요즘 관리만 잘하면 뭐. BJ들이 연령대가 올라가고 근데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 군대랑 갔어. 미필이야? 공익이야. 아 공익이야? 네. 공익 판정 어떻게? 제가 습관상 탈구가 양팔 다 있는데. 탈구 가라사대. 일정 나가기 하십시오. 아 그래도 공익이래요. 공익이면 뭐? 돈은. 아 돈은. 네가 뭐 열심히 벌어야지. 어떡하냐? 너 돛 데도 안 쓰잖아.
더 딴 데다 안 쓰죠. 그래. DJ 이렇게 오래 해도 전셋집 전셋집 못 사는 사람도 많잖아. 창범이 평소에 굶어? 예? 얘요? 엄청 잘 먹어. 제가 근데 잘 안 시켜줘요. 파이브이 에센스님 가라사대. 사줄까봐? 파이브로 뒤에 보내고 군대 가면. 내가 시켜 먹으면 되네. 너 맨날 사줬구나. 뭐가 내 건? 데이트 중.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100일이라고 뭐였지? 그 카드지가 선물해줬어요. 어 진짜? 카드지가? 귀엽네. 전 안 사줬어요. 왜? 그 평소에 데이트병 많이 쓰니까? 네. 쓰는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있고 근데 얘도 많이 써요. 왜냐면 일 이번에 이제 일 가고 하니까 월급 받으면서. 아직 일을 다니고 있는 상태야? 네. 얘도 출근해야 돼. 지금 많이 좀 저기 사람들 알아보러 오면은 이제 보여주고 소개시켜주고. 라이프야 휴지 좀 줘! 창범 땀 엄청 흘린다. 완전 땀 창범이네. 어, 땀 엄청 흘리네. 습관성 팔구라 커플이래. 습관성 팔구라 커플. 건강님 가라사대. 창범님 대물이신데 고래 잡으셨나요? 자연이신가요? 저 고래 잡았습니다. 잡았구만. 몇 살 때? 어릴 때 잡았어요. 10살인가? 근데 고래 잡으면 겨울방학 그 좋지. 크기... 여자 입장에선 좋지 않아? 아니 크기가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줄어들어요? 야 그럼 창범이 약간 너프된 거네. 어릴 때 했었으면은 그냥 안 했었으면은 더 클 수도 있었을 텐데. 냄새 난다고 돈 들었어가지고. 어 냄새 나. 근데 그게 뭐 난 냄새 나나? 왜냐하면 잘 닦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닦는다고 되는 게 아예 베겨버리는 그런 게 있어. 아, 또 그 남자들끼리 또 이런 얘기 해. 밥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제 그만 그런 얘기 좀 해라. 몰랐지. 코코카카. 진짜 잘 먹는다 너. 누가 보면 내가 밥 안 주는 줄 알겠다. 그만 먹어. 먹방 해도 되겠다. 이연한 중생들이 바라사대. 상범아 너 날프랑 자는데 뭐 잡았어야 알지. 서인이랑 잘 안 되면 BJ 해라. 아니 왜? 왜? 잘 될 거야. 왜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잘 안 되면은. 아 그럴 수도 있지. 나 그러니까 나 저기 예언할게. 창범이 BJ 생각 없지? 네. 어 예언할게요. 2년 후에 BJ 창범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얼마 걸어요? 나? 나는 진짜 저 한 10만 원 걸게요. 예. 그럼 나는 그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했네 이러고 있을 거 같아요. 너? 응. 니네 둘이 이제 너는 창범이가 잘 되고 있는 꼬라지 못 봐가지고 이러다가 또 그 통로 시즌 2가 아. 통로 시즌 2. 아, 생 상당하게 싫어. 아, 싫어. 아니야. 근데 장난을 한 말이고 니네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둘이 아주 천생 연분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해. 성격이 좀 잘 맞아. 성격이 좀 잘 맞고 내가 시키는 거 다 잘해. 내가 어디 데려다 달라고 다 데려다 줘. 학원도 됐다 줘. 창범인 그러면은 서현이가 정말 어디까지 너는 다 말 들어줄 수 있어? 인스타 지우라면 지울 거야? 네. 탈퇴하라면 탈퇴할 거야? 네. 서현아. 응? 탈퇴한다면 한다는데? 나 안 할 건데요. 아까 창범이한테 너 탈퇴. 그러면. 아니 나는 하라 그래.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인스타 잘 안 해요. 응. 포스팅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 건데 만나기 시작하고부터 좀 물리라고. 아 네. 인사 오히려 하라 그래? 인사 좀 하라고. 그러다 DM 습관성 DM. 아 그거 습관이에요? 습관이지. 삭제해? 어? 너 습관이야? 아니 이제 근데 저녁에 또 이렇게 딱 창범이 심심해서 저녁에 딱 이렇게 무료하게 딱 누워있어. 넌 너무 바쁘고 근데 이게 쓱 누워가지고 핸드폰 딱 이렇게 있다가 카메라 어플 딱 켜. 아 갑자기 밑으로 쓱 아! 아! 가라사대.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정말 미안하다. 초면인데. 코티야 드립선 지켜라. 키키를 그리고 니가 제작자. 아나 씨. 이거 없네 정말.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사우나 한번. 아 사우나?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우나. 어우 좋지. 네. 사우나 좋지.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나도. 나는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 사우나 들어갈 때 이게 목에 수건 걸잖아. 나 목에다 안 걸어. 난 이제 진짜 저 목에다 안 걸어요. 저는 번호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발이나 팔에다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안큰안큰 소문 근데 듣기로는 막 이렇게 막 아, 맛있게 먹었어? 아, 랄프야! 네. 랄프야 다 먹었대! 랄프야! 다 먹었댄다! 어.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 아, 상품 잘 먹는다 좋네. 네, 진짜 잘 먹었어요. 코코카카. 니네 1년 되면 내가 선물해 줄게. 오, 오. 어? 커플 신발 같은 거 하나 딱 선물해 줄게 진짜로. 사과나무가 뮤직 가라사대. 오래 가라. 네. 네, 오래 가 진짜. 어. 신발 어떤 브랜드냐면 스베누. 아, 아. 아 좋죠. 그 아육대 협찬 신발. 아육대 협찬 신발이래. 네, 집에 한 3개 있는데. 아 그래? 네. 어 저희 이제 19세 걸고 담배 한번 야무지게 피겠습니다. 당하네. 착한 척하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착한 척해. 나한테나 착해. 근데 남자는 이게 좀 평소에 착하게 하고 코티코에서 있나? 침대에서만 아 그건 맞지 침대에서 아, 나쁘지? 우리 참범이가 아이고 침대에서 나빠? 나빠 아 나빠? 어.